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는 말은 우리 인간 쪽에서 진리를 막 탐구하다가 찾아내거나 뭐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신 그렇게 이루어진 종교라는 뜻이죠. 방금 들은 제일 독서의 그 장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위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 위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고 또 때가 찾아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에서 요한 복음사가는 그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경축하였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뭐 서로 다른 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이를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셨기에 사람들은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 위격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참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위격의 관계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그 영원으로부터 아드님을 창조하시지 않고 낳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것이지만은 당신 아드님 성자는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발하셨다 나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제 그런 순서대로 따지면은 성부가 먼저 계시고 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로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은 영원으로부터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순간에서도 하느님의 세 위격은 함께 활동하셨죠. 그리고 삼위이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삼위로 함께 계심을 또 장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늘 함께 활동하시고 항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삼위로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호경을 바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하느님을 닮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뭐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시기도 했지만은 또 그 모습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 이 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특별히 삼위께서 이루고 계신 사랑의 일치를 우리 모두가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